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를 좀더 심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설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업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를 찾아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걸다할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적은 코드로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설명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용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영어로 된 용어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영어를 접하게 되는데 최소한 설명서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또뭐 튜토리얼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찾아가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예,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저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통밥으로 소위 그 눈치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뭐가 뭔지 제목 정도는 알수 있는 능력은 꼭 키우셔야 돼요. 자, 우선 이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건 간에 그 기술에 대한 이 사용 설명서는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어로는 문서화 또는 문서 또는 설명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익혀야 되는, 다시 말해서 가리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밀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뭐 예를 들면 언어로 치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예,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밥 이런 거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조립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이를테면 영어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밀어넣어줘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지식 체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면 getting started, 예, getting started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게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룰을 설명하는 그런 문서, 그런 수업들을 우리가 getting started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고,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방대한 양을, 방대까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더 많은 양을 전달해 드리는 수업을 제가 체감하기에는 튜토리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것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Getting Started은 좀 입문서에 가깝고, 이 튜토리얼은 입문서이면서, 좀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제가 생각하기엔 튜토리얼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업들은 여러분이 그 분야를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일종의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건물로 친다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워두는 이러한 이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필수적인 학습을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아주 거대한 튜토리얼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중요한 도구는 검색입니다. 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검색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과 함께 우리 수업에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바로 참조, 참고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검색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참고서나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의 어떤 구조를 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구조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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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검색을 통해서 참 레퍼런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앞에 있는 게팅 스타팟이나 또는 튜토리얼이 중요하지만,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검색해서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레퍼런스를 보고 자기가 필요한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이 점점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것은 바로 이 참조,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를 배우고 있어요. 이 컨테이너에서 제가 아직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레퍼런스로 찾아가면서 어떻게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컨테이너에 대한 좀더 깊은 내용과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